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웅입니다. 자, 고2 3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겨울방학 동안 시험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고1 수학이 모의고사로 나와서 학생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답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요 문항 중에서 3점짜리면 마지막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B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양수 아래 값은? 이라고 물어보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2, 몇 자리죠? 3자리죠.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자리입니다. 자, 그때 y는 x 더하기 5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줬으니까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때 ab 길이가 2루트 몇이라고 줬니? 2라고 줬지? 자, 그러면 우리 현이 나왔을 땐 필수 보조선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필수 보조선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2등분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을 몇 채로 써주시면 돼요? 루트 2라고 써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이 직선이 x 빼기 몇이 되죠? y 더하기 5는 0이기 때문에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물어본다는 거 너무 중요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 주시게 된다면 루트 2분의 몇 채라고 써주시면 돼요? 2 빼기 3 더하기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분자에서 들어가는 건 몇이 되니? 2루트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몇이니까 4잖아요. 그래서 2루트 2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선생님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아, 2루트 2예요. 자, 그래서 1대 2대 몇이 되겠어요?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는 몇이 된다? 루트 5배 해주시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였으니까 같이 한번 해결해 봤고요. 거의 예제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고요. 자, 요 문제는 이제 무리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왔고 a가 k,0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자, 삼각형 OBC의 넓이 여기 보이시죠? 자, OBC의 넓이가 밑에 있는 요만큼 넓이의 몇 배? 두 배가 된다고 줬어요. 자, 따라서 얘네들이 높이를 공유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점의 좌표는 k, 몇이 되겠니? k, 루트 k가 되겠지. 자, 요 점의 좌표는 k, 자, 여기 있는 게 K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이게 Y는 X였어? 다시 보니까 그래 보이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 있는 거죠. K 빼기 루트 K. 얘네들이 몇이 된다? 루트 K 빼기 0이니까 요걸 만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몇 배? 두 배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 길이 두 배에서 밑변의 길이가 두 배였으니까 넓이가 두 배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갔더니 K값은 몇이 돼요? 3루트 K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서 루트를 없애버리시면 k값은 몇이 되더라? 9가 되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몇인 거야? 루트 9니까 3인 거고요. 요만큼 길이는 6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k값이 9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삼각형 OBC의 넓이는 밑변을 6으로 보시고 높이를 9로 보시니까 자, 정답은 27이 되겠죠. 괜찮니? 자, 그래서 정답 5번 가볍게 써봤고요. 아마 다들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K값을 물어봤는데 자, K값은 실수예요. 자, 그럼 이거 정말 많이 빈출이죠,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꼴이에요? Z 더하기 무슨 꼴? Z바가 0이란 얘기니까 얘네들은 뭐란 꼴이야? 실수 부분이 뭐란 얘기다? 0이란 얘기지. 실수 부분이 0인 복소수지. 자, 순환수라고 보기는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자, 따라서 Z는 몇이다? bi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b가 0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얘네들이 0 된다는 기본적인 이론은 z를 포함해 주시고 계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z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이걸 제곱해 주니까. 자, 따라서 허수 부분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여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케이스 뭐일 때? b가 0이 아닐 때. 즉 얘네들은 뭐겠어요? 순호수가 되겠지. 자, 순호수니까 여기 i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k제곱 빼기 3k 빼기 4. 자, 그리고 z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 있는 여기 부분 k제곱 더하기 2k 그리고 나랑 인스타 마팔 써주시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우 재밌다. 자, 그럼 얘가 b가 0이 아니라면 얘가 무슨 부분이 있어요? 실수 허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되고 동시에 뭐가 되셔야 돼? 얘가 0 되셔야 돼.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선생님 여기에서 K값이 몇이 되셔야 되나요?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뭔 얘기 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K값이 몇이 되면
4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써볼게요. 16 더하기 8, 빼기 8입니다. 자, 16 빼기 b제곱은 몇이 돼요? 0 되니까 16은 b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b는 0이 아니니까 충분히 괜찮겠죠? 자, 4는 오케이. 선생님 k자리 누구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넣어버리시면 자, 그러면 b는 실수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k자리 마이너스 1 넣었던 요만큼 친구들은 1 몇이에요? 빼기 2, 빼기 3 되겠죠? 아, 빼기 8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제곱은 몇이 되니? 마이너스 9가 되셔서 여기서 언급했던 b라고 얘기하는 건 실수였잖아. 그래야 얘가 선호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그래서 k값은 4 하나 챙겨놨고요. 두 번째 케이스, b가 몇일 수도 있죠? b가 0이다. 선생님, b가 0이면 즉 그냥 z는 몇인 거야? 0인 거야. 선생님 그럼 z가 0이면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k제곱 플러스 2, k 빼기 8은 0이고 자, 이런 애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죠. k값은 누구누구죠? 마이너스 4하고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8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4니까 셋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0이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았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복소수 조건 되게 오랜만이죠. 그냥 기본 실력 체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이거 내가 정말 많이 외우게 시키는 도형이 나와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y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요만큼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루트 10이다. 그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관계식이 하나 들어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된다라고 써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같이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PQ 길이 요만큼이 얘랑 똑같아요. 전부 다 주황색 4개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데 7분의 몇이 된다? 2루트 10이다. 자, 마찬가지로 요만큼 길이도 7분의 2루트 10이야.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닮았다는 거거든. 일단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닮은 비를 만들어주면 이게 루트 10이 7분의 2 루트 10으로 갔으니까 7분의 2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 친구는 몇이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7분의 몇이 되겠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셨더니 7분의 2배 되는 거죠. 7분의 2x. 마찬가지로 그대로 7분의 2배만큼 축소된 거예요. 7분의 몇이 된다? 2y다. 이렇게 연결해 버리시면 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 길이 몇이 되겠어요? 7분의 몇이 되겠다? 5y다. 이렇게 써버리시고 여기 나 있는 이 주황색 길이는 여전히 7분의 몇이 되니? 2루트 10이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를 직각이라 체크해놓고 동그라미 x 만들어주시면 고등학교 때는 AA 닮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 엮어버리시면 동그라미 x 합치면 몇 도예요? 90도니까 얘네들이 서로 뭐 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뭐 했다? 닮았다라는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x라는 걸 끼고 있는 빗변과 변하나 빗변과 누구? 변하나의 닮은 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7분의 5y 되니 자, 7분의 2 루트 10은 위쪽에는 빨간색 삼각형에서 빗변 대 7분의 몇이 되니? 2 루트 10 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되겠죠. x 끼고 들어가니까 7분의 몇 x? 2x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긴다.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례식 성질 써주시는데 7분의 다 귀찮으니까 다 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곱해주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은 괜찮니? 그럼 얘네들 곱했더니 10xy가 되겠죠. 어머 선생님 그러면 xy는 몇이 된다? 4가 된다라는 도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y 물어봤으니까 자, x 빼기 y도 미리 제곱을 통해서 계산해 놓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몇 xy야? 2xy이기 때문에 자, 저 친구들 몇이에요? 10 마이너스 8이니까 몇이 되겠다? 2가 되시겠네. 자, x가 y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만큼 값은 루트 2라고 만들어준 상태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이다 라고 말해주는 건 x 빼기 y 요만큼 친구 가지고 이야기해 두셔야 되겠다. 빼기 3xy에 근데 y자리에 마이너스 y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x 빼기 y는 내가 준비물로서 잘 연결해 놨죠. 루트 2의 세제곱이고요. 3배의 xy는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x 빼기 y는 루트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더니 아주 예쁘네요. 자, 몇이에요? 얘네들 2루트 2, 얘네들은 12루트 2. 자, 더해줬더니 14루트 2다. 정답은 3번이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있네요. 자, 3번 잘 체크해 주시고 아저씨 잘하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죠?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했던 요 도형 문제 같은 것들이 뭐 고1수학 옛날 보니까 필요 없어 하겠지만 나중에 지수로 구하면서 이런 데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17번 한번 가볼게요. 17번입니다. 자, 요만큼을 만족합니다.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자, 그래프 위에 두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pq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rs라 할 때 얘네들의 넓이까지 줬고요. 자, 그럼 우리 k값 물어보는 거죠. 자, 참고로 얘네들은 y는 어디 위에 있죠? x분의 k니까 자, xy 곱해주면 뭐가 된다? k가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같이 그래프 그려보자. 자, 여기에서 y는 x에 대해서 자체 대칭인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게 이제 뭐죠? 원점입니다. 자, 그러면 y는 누구? pq 길이가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아, 선생님 여기가 p고 여기가 몇이야? q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y는 x 대칭이동 시켜주고 얘네들도 y는 x 대칭이동 시켜주게 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다.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점이 a, f이래. 그러면 a, 곱해서 k가 될 만한 친구니까 a분의 k. 자, 요만큼 친구도 몇이에요? 자, 이렇게 써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a 더하기 2, 괜찮아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뭐로 써주시면 돼요? a 더하기 2분의 k다. 이렇게 써주는 게 공룰이긴 하지. 자, 근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자체 대칭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자, 왜냐면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y좌표가 여기 있는 y좌표랑 똑같다. a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 그랬니? k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k값은 a값만 알면 됩니다. a 곱하기 몇이에요? a 더하기 2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자, 친구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기는 게 이제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아래쪽으로 두 칸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는 기본적으로 몇이야? 2루트 2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1대 1대 루트 2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나왔어. 근데 전체 넓이가 8루트 5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있는 요만큼 점을 뭐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 이동했다는 건 알게 되겠지.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요만큼 점의 좌표는 몇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a 더하기 2인데 k를 없애버리시면 얘네들의 x좌표 그대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부호만 바꿔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2, 몇이에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에 요만큼 요게 갔다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좌표에서 요만큼 빼버리시게 된다면 몇이에요? 2a 더하기 2에요. 아, 2a 더하기 2구나. 요만큼이.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시면 2a 더하기 2다 라는 게 당연히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 있는 요만큼 길이는 얘네들의 루트 2배니까 2로 묶었을 때 루트 2배 됐더니 a 더하기 1이다. 이런 스타일로 써주시면 돼. 괜찮나요? 자, 따라서 선생님 얘랑 얘랑 곱해준 게 넓이가 되는데, 자, 가로의 길이는 2루트 2고요. 자, 높이는 요만큼입니다. 2루트 2 곱하기 a 플러스. 요거 계산해 준게 문제에서 며칠에 돼? 아, 8루트 5에요 라고 써버리시면 되죠. 끝났네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8이잖아? 없어졌다. 그럼 a값은 몇이 돼요? 루트 5 빼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더하기 2는 몇이 되는데요? 루트 5 더하기 1입니다. 아, 그래서 계산 예쁘게 되게 써놨다. 얘랑 얘랑 곱해준 게 k라매 5 빼기 1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 괜찮니? 자,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기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데 그럼 2학년 학생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의자 후보가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세 가지 있겠지. 3수 2니까 의자를 선택해서 먼저 앉고요. 나머지 같은 학년 학생들은 서로 이타에 앉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네모 사각 의자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2학년이 가장 스페셜하니까 얘부터 기준이 되는 거죠. 2학년 학생을 사각형에 먼저 앉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학년 2학년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고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볼까요? 자,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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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이 어떻게 해도 앉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2학년이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자, 2학년 너네 2학년이야? 자, 그럼 이렇게 써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어디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앉고 여기 앉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을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2학년이 여기 앉게 되는 건 자리를 결정했으니까 2예요. 얘가 2학년이야. 야, 너 2학년이냐? 자, 이렇게. 너 그럼 저기 앉아라.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앉아줘야 되겠어요?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 나중에 들어와서 앉으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학년이 앉는 것만 좀 뭐 해보고 싶다, 피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이 그냥 앉게 되는 경우 몇 가지예요? 4팩이에요. 자, 근데 1학년 2명이 여기 앉고 3학년 2명이 여기 앉는 경우는 1학년 2명이 사람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들도 바뀌고 그래서 2 곱하기 2겠지. 1학년 2명이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 또는 3학년 2명이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도 똑같겠죠.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빼버리시면 되더라. 자, 얘네들은 몇이죠? 24죠? 자, 그러면 4 빼기 4니까 몇이에요? 16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3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써주시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학년도 앉혀주는 게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앉혀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만큼 이제 가장 비슷하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1학년 2명이 어떻게 앉아야 돼? 1학년 2명이 만약에 여기 앉는다라고 친다면 무조건 이렇게 앉아줘야 돼. 또는 3학년 2명이 이렇게 앉는 거. 이걸 뭐 해줄까? 더 해주자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1학년 2명이 이렇게 앉고 3학년 2명이 이렇게 앉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거죠. 전체에서 부정을 빼도 괜찮겠지만 그럼 1학년이 여기 이웃하지 않게 벌어져서 앉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마찬가지로 3학년이 이렇게 앉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3학년이 어떻게 앉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도 앉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생겼던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6가지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양이 여기로 넘어오시고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동일하게 16가지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64니까 1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확률과 통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서 19번 한번 가보자. 자, 도형이 없는 원외방 정식을 학생들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요만큼에 대해서 AB를 2대1로 내보내는 점을 P라 합시다. 자, 그때 원 요만큼과 얘가 점 P에서만 만난다. 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건 뭐 한다는 뜻이에요? 접한다는 뜻이 되겠죠. AB 좀 결정해 줄래?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있는 것까지 끊고 P의 값을 찾아주시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지. 자, A라는 점이 0,6이고요. 자, 그리고 B라고 얘기하는 점이 9,0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3등분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P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요만큼 점은 몇이에요? 3,4고요. 요만큼 점이 몇이 되겠다? 6,2가 된다. 그래서 요 점이 P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도 내가 좀 예쁘게 만들어봤더니 X 빼기 A의 전체 제곱 접하는 데 중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얘네들은 나름대로 상성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느낌이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얘네들이랑 접한다라고 줬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자고요. 자, 이렇게까지 그려주시고 직선 AB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은 내가 다 파악을 해놨어. 0,6 지나고 B라고 얘기하는 요만큼 점은 9,0이에요. 자, 2대1로 내보낸 요만큼 점이 있죠? 자, 요만큼 점이 P고요. 6,2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요만큼을 지나는 원이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떤데? 접한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찍어주시면 아, 중심이 이제 A,B였구나 라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A, B의 값을 계산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직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수직 조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하고 기울기 한번 따져보시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6 빼기 A 또는 A 빼기 6에 B 빼기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만큼 직선이 기울기가 몇 자리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기울기가 3분의 2다 이렇게 써버리시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가봤더니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6,2라고 얘기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얘가 원 위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냥 6,2를 저기 있는 식에다 다 대입해버리시면 됩니다. X자리 6을 대입했더니 36, Y자리 2를 대입했더니 4, 빼기 12A. 자, 그리고 Y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빼기 4B, 는 0이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연립을 해버리시면 여러분들 APA 값이 생깁니다. 자, 귀찮겠더라도 얘네들을 연립해 주시면 A 값은 계산 생략할게요. 자, 9분의 34가 되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셔서 괜찮니? 자, 그래서 계산해 버리시면 이게 9분의 몇에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 버리시게 되면 괜찮니? 자, 그래서 9분의 마이너스 12죠. 그럼 22가 정답되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정리 아름답게 해주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았어. 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풀었길 바랍니다. 20번 가볼게요. 20번도 여러분들 뭐 잘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테너 처음 보는 거죠. 알겠니? 그리고 정말 fortunately 치역의 개수를 조절해 줬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해서 항상 기억부터 출발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이해 한번 해보자. 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니까 일단 조건 가에서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X자리에 누굴 대입하면? 4를 한번 대입해보자. 선생님 X자리에 4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 그럼 4 더하기 FF4죠. F의 치역은 1, 2, 4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5 이하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능한 후보가 1, 2, 4밖에 없단 말이에요. F의 치역이니까. 자, 근데 이제 1, 2, 4로 가능한데 더해줬을 때 5 이하인 건 여기 없으니까 아, 이거였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나씩 넘어가 주시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가 기준이 되는 거지? F4가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F4 기준으로 뭐 한다? 케이스 분류에서 문제를 이해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F4가 몇일 때? 1일 때부터 하나 바꿔가자. 그런데 F4가 1이면 얘가 몇인 거야? 1인 거잖아. 그래서 F1은 1이죠. 그리고 치역이 1, 2, 4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F가 1, 2, 3, 4에서 여기가 1, 2, 4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요만큼 F4가 1이고 F1이 뭐선 1이고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돼.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 해줘야 돼? 출발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치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무슨 역? 치역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씩 뭐 해보는 거야? 대형시켜보는 거야. 출발할 만한 화살표가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2하고 3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화살표를 받아야 될 곳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는 거야. 노란색이 고정돼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하나씩 더 그려보는 거죠. 1, 2, 3, 4.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 2, 4다 이렇게 연결해보시면 내가 지금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치역이 되셔야 되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 근데 아까는 직접 이렇게 받았지만 그 다음 걸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따져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내가 따질 수 있는 모든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이때 조건 요걸 만족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X자리에 아까 누굴 대입해서 4를 대입한 거니까 1, 2, 3을 한 번씩 대입해보셔야 되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다 대입해볼게. 그럼 1 더하기 FF1이죠. 얘네들은 계산 한번 해봤더니 5 이하여야 돼. 근데 F1은 1이니까 얘네들은 2가 되셔서 전혀 문제 안 되고요. X자리 2도 대입해보자. 이 대입해보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은 거야. FF2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F2는 몇이었어? 2였지? 이때도 얘네들 계산해주면 이게 2니까 F2라서 또 2가 되셔서 얘네들도 문제없어. 그러면 선생님 X자리 누구 대입해주시면? 3 대입해주시면 3 더하기 FF3이에요. 괜찮니? 자 그러면 F3이 4라서 위험할 뻔했지만 4 넣었더니 1이 되셔서 얘네들이 4가 되셔서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띠빅 정답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때도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때는 되나? 자 그러면 선생님 x자리 1을 넣어보자. 1을 넣어볼게요. 선생님 1 넣었더니 얘네들은 f1이니까 1 더하기 ff 당연히 1이 되니까 오케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x자리 누구? 2 대입해 주시면 2 더하기 ff2죠. 선생님 그럼 f2라고 말해주는 건 이제 4잖아요. 그럼 f4는 1이니까 되니? 얘네들은 전혀 문제없어. 그럼 x자리 누구 넣어보자? 3 대입해보자. 앞에 숫자가 커졌거든요. 그럼 FF3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수학교육과 나온 사람도 인강하는 이 사람도 그냥 다 해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F3은 몇이에요? 2였지. 그럼 얘가 이제 2였으니까 F인데 어머 이거 4야. 3 더하기 4니까 얘는 몇이야? 7이야. 삐빅 당신은 탈락입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돼. 자, 그러면 될 만한 건 일단 하나 요거 챙겨놨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F4가 몇일 때?
2일 때.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케이스의 이제 거의 마지막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FF4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F2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얘네들도 1, 2, 4 중 하나니까 전혀 문제 없고요. 조건 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괜찮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고정시킨 게 1, 2, 3, 4. 아이고, 1, 2, 4가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게 F4가 2였고요. F2는 1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런데 아까는 빈자리가 두 개였고 출발할 게 두 개였으니까 딱딱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여기 나이는 요만큼 있죠? 얘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적어도 하나씩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로 케이스를 분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누군가 하나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케이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될 수 있죠? 나머지 케이스가 3이 4로 갈 때. 요것부터 한번 해보자. 왜냐면 F3이 4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 니은에서 F3이 4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케이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자, 마찬가지로 1, 2, 4. 자, 그러면 고정시켰을 때 여기에서 요만큼, 요만큼은 이제 확정시켜줬고, 선생님, 그러면 3이 4로 간다라고 이야기해보자.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여기에서 1이 어디로 갔을 때? 여기로 갔을 때도 있을 것이며, 괜찮니? 그러면 1이 어디로 갔을 때? 여기로 갔을 것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좀만 더 가볼게. 1, 2, 3, 4라고 써보시고, 1, 2, 4겠죠. 아이고, 의미 없다. 괜찮니? 그럼 얘네들 가지고 다 써보시는 거야. 얘네들 1로 가고, 이게 됐을 때, F3이 어디로 가면? 4로 가면, 여기에서 1이 어디로 가는 것도 있어? 2로 가는 거 있고 1로 가는 거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먼저 나왔고, 그럼 이제 그 다음 F3이 뭐가 아닐 때? 4가 아닐 때도 있겠지. 그럼 1, 2, 3, 4에서 몇이 되겠니? 1, 2,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보장된 게 F2가 1이고 이게 거의 끝나가니까 좀만 참아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돼. 그럼 F3이 몇이 될 때? 2가 될 때, F3이 1이 될 때 이런 스타일로 이제 나눠볼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1, 2, 3, 4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2, 4. 일단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고 F3이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1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안 되는 건 이제 좀 지워보자. 1, 2, 3 한 번씩 넣어보셔야 되는데 가능한 게 몇 개니? 3개니? 4개니? 5개니?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하나씩 써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만족할 만한 식을 다시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FF1이죠. 그러면 FF1입니다. F1은 4인데 F4가 요만큼이니까 2니까 얘네들은 3이 되셔서 전혀 문제없고. 알겠니? 그러면 X자리 누구 넣어보자? 2를 넣어보자. 그래서 2를 넣었더니 몇이 되겠어요? 2 더하기 FF2죠. 계산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F2는 1이죠. F1은 몇이야? 4니까 얘네 6이 돼. 이거 당신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 다음 건 안 해봐도 되니까 이것도 탈락. 여기서 정답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선생님 금방 나와요. 그럼 x자리 1 넣었더니 1 더하기 ff1. 그럼 f1은 2고 f1은 요만큼이니까 2가 되셔서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괜찮니? 자, 여기에서 x자리 누구 넣어보자? 2도 넣어보자. 2를 넣었더니 2 더하기 ff2. f2는 1이고 됐죠? 얘네들은 전혀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X가 3일 때, 요때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점점 위험해지죠. 앞에 있는 게 숫자가 커지니까 FF3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F3이라고 말해주는 게 4예요. F4는 몇이에요? 2예요. 그러니까 더해줬더니 5가 됐어. 그럼 얘네들은 다 5, 2하니까 얘네들은 오케이. 좋았어. 얘 하나 챙겨놨습니다. 오케이 됐어. F3은 4가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에 X자리 1 넣었더니 1 더하기 FF1이죠. 답 확인 한번 해보자. F1은 1이었으니까 얘네들은 2라서 전혀 문제없고요. 2 더하기 FF2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F1을 넣어봤더니 몇이 되니? F2는 몇이야? 또 1이니까 얘네들도 몇이야? 1. 1 넣었더니 몇이 돼? 1이 되셔서 3 되니까 문제없고요. 3 더하기 FF3. 숫자 커질 때 조금 무서웠는데 F3은 4라고. 이게 4야. 근데 F4는 다행히도 몇이야? 2니까 얘네들은 5가 되셔서 얘네들도 문제없습니다. 얘네들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몇 개 보장해줬죠? 3개 보장해줬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선생님 여기에서 나머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주어진 식에서 x자리 1, 2, 3 같은 거 넣어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니? 근데 여기다가 이제 x자리 3 대입해 주시면 3 더하기 몇이 돼? FF3이지.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3 넣었더니 F3 몇이야? 2가 되고 2 넣었더니 F2는 몇이야? 1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때? 괜찮지? 얘가 몇이고 F3은 2였고 얘가 1이었으니까 얘는 4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누구 한번 넣어보자? 1을 한번 넣어볼까? 1은 아직 모르지. 그럼 2 한번 넣어봤더니 2 더하기 F 몇이야?
FE 이런 스타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네들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얘가 적어도 하나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노란색 두 개 만들어 놓고 얘가 1로 보내버리면 얘는 저절로 1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FE가 1이지. 되니? 그러면 FE는 몇이 돼? 4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럼 4가 되니까 얘네들 몇이 돼? 6이 되니까 아이고 당신은 탈락입니다. 안 되네요 여기에서. 아 그래서 얘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치역이 1, 2, 4가 되셔야 되니까 나머지 숫자가 이렇게 보정이 된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안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X자리 누구 넣어보자? 1을 넣어볼게. 그럼 1 넣었더니 1 더하기 FF1이죠. 자 그럼 1 넣었더니 F4예요. F4는 2니까 얘네들은 3 괜찮아. 알겠니? 그러면 X자리 2 넣었더니 2 더하기 FF2죠. 자 근데 이제 FE는 몇이니? 1이지. 그래서 F1은 4니까 몇이 돼? 6이 되셔서 여기서 탈락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싹 다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될 만한 거 3개, 아 디귿 틀렸죠. 정답은 3개.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고요. 디귿은 안 되고요. F3이 3니까 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렸다. 자 정답 기억 니은이니까 몇 번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21번 가보자. 자 얘들아 21번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 있는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림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하고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무슨 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pq랑 누구랑 얘랑 똑같대. 그러면 얘가 이미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랑 똑같다고요. 왜? y는 x에 대해서 이미 뭐 되어 있으니까? 대칭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원래 똑같은 상태에서 pq랑 qr이랑 똑같다는 건 얘네들 길이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조건 가나를 합쳐버리시면 이만큼 y축과 x축에 대해서 3등분한 거잖아. 요만큼을 몇 등분? 3등분 했는데 5pq 얘네들 넓이가 24란 얘기니까 넓이가 전부 다 똑같이 24가 된다. 요 아이디어도 되게 유명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몇이에요? 넓이가 10 발음이 힘드네요. 자, 72가 되죠.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의 절반이 72니까 그 누군가의 제곱이 몇이 돼야 돼? 144가 되니까 아 여기 나 있는 길이가 12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 놓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여기에 접하는 원이라고 얘기했죠. 아, 그죠? 접하는 원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기 수직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랑 수직인 거야. 자, 맨 마지막에 PQ 길이 물어봤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나오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좌표를 한번 써주시면 얘네들이 12,0이 되며 얘네들이 0, 몇이 되죠? 1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3등분해 준 거니까 우리 그 전에 나왔던 문제처럼 몇 컴마? 자, 몇 컴마? 오른쪽으로 4, 8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어. 얘네들은 8,4가 되고 얘네들의 점의 좌표는 6,6이 되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잡았으니까 이제 B의 좌표도 금방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랑 수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야.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 초록색 그었던 요만큼 전체 직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몇 짜리? 마이너스 2짜리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리고 참고로 얘네들은 Y는 몇 X니? 2X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이게 8,4라는 점을 나왔더니 점이 나왔더니 요만큼 직선이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때 4가 되셔야 되잖아. 그래, 플러스 몇이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써버리시고 이만큼 친구도 y는 몇 x야? 2x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랑 교점 만들어주시면 이 점이 아름답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얘가 언제 2x랑 똑같아요? 라고 연립해주시면 4x는 20이니까 x값이 5가 되겠죠. 아 선생님 여기가 몇 콤마였어? 5콤마였어? 5,10이니까 그냥 게임 끝나네요. 자, PQ의 길이는 점과 누구 사이 거리다? 점 사이 거리로 계산해 주시면 루트의 3칸의 제곱, 자 그리고 몇 칸의 제곱? 6칸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3루트 5가 되겠네요. 정답 몇이 된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정말 쉽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디어도 역시나 나중에 수원수토 배우게 될 때 지수로 감수해서 유난히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객관식 문제는 4점짜리 다 끝났고요. 자, 26번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자. 할 만하더라.
자, 그럼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x값이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중학생들도 풀 수 있습니다. 2분의 a가 되겠고요. 자, 무작정 q를 풀기보단 q는 모르니까. 자, 얘하고 얘고 모두 참이 된대.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을 뭐 한번 써볼까요? 대우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대우 써주면 나 q는 뭐란 얘기야? p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랑 아예 뭐 하단 얘기야? 쌍방으로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p인 것과 누구? not q인 것이 필요충분 요건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이름이 필요충분 모의고사예요. 선생님 커리큘럼이 필요충분 커리큘럼이에요. 너무 훌륭한 거죠. 자, 그러면 p의 값은 x는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a라는 요만큼 한순간이 not q라고 얘기하는 건 x제곱 빼기 몇 x, b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자,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2에서 뭐 한다? 중근을 갖는 2차 함수다라고 써버리시면 2분의 A라고 얘기해주는 요만큼 값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몇이어야 돼? 이 친구들이 중근이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3이 중근이어야 되니까 A값은 6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게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란 뜻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B값도 몇이시면 되겠습니까? 6이면 되겠습니다. 자, AB 더해주시니까 정답은 12라고 써주시면 훌륭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되셨죠? 자, 아름답게 요거 대우 명제 당연히 문제 여기에서 물어볼 만한 게 이런 것밖에 없잖아. 좋은 문제고 깔끔한 문제입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쉽습니다. 확률과 통계 배울 친구들은 이런 것들 잘 써줬으면 좋겠어. 자, x1, x2 요걸 만족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대소가 뭐지? 역전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1부터 4까지 써주시면 f1, f2, F3, F 몇이에요? 4. 요걸 만족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함수값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서로 다른 4개 숫자를 써볼게요. 서로 다른 4 숫자를 선택해주는 과정이죠. 이게 선생님 자양분 확률과 통계 기본 개념 강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선생님 확률과 통계 강좌를 안 수강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양분 꼭 권장합니다. 자양분 수원수2 너무 중요해요. 자양분 수원수2 꼭 확통 그 다음 뭐죠? 미적 렛츠고 너무 권장합니다. 꼭 수강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고 좀 더 구조화시켜서 멋있게 풀어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전체에서 뭘 뺀다? 부정 빼주는 느낌. 자, 그럼 우리 같이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여기에서 자, 1, 2, 3, 4, 5, 6에서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게 몇 가지예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 선택해준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6, 7, 4니까 일단 15가지는 보장을 해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F, 5, 6이 중요하게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1, 2, 3, 4, 5, 6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2, 3, 4, 5, 6 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4개가 대소가 역전되면서 이렇게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자. 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자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이 아무데로나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아무데로나 가면 되는데 뭐만 아니면 돼? 얘네들이 1로 가는 경우 이런 애들은 역함수가 있지. 그러니 이런 애들만 아니면 돼. 자, 그래서 아까 위에 15 써주시고 얘가 갈 만한 건 몇 가지? 6가지. 얘도 몇 가지? 6가지. 곱의 법칙 이렇게까지 써주시는데 얘네들이 대응되는 거 이렇게랑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대응되는 거. 자, 두 개가 두 개로 대응되면 역함수는 뭐예요?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빼버리시면 되죠. 되니?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몇이 된다? 34라고 써버리시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빼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계산 완료해버렸더니 정답은 510이 되어버렸. 이렇게 아주 쉽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 수강생들이라면 무조건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을 거니까 정말 정리 잘 해두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28번 가보자. 28번. 자, 그럼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u는 k 이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걸 쓴대. 자, 원소의 개수가 곱해서 15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k가 움직이는 거니까 얘네들을 따라서 케이스 분류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거. 까먹지 말자.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na 곱하기 n,
A 합집합 B. 이거 네가 다 따져봐야 돼. 이 친구들의 원소도 물어봤으니까. 대님, 자 그러면 곱해서 15가 되는 걸 직접 세주세요.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될 만한 숫자들이 뭐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1, 15도 괜찮고요. 뭐도 괜찮니? 15의 약수니까 3하고 5도 괜찮고 5하고 누구도 괜찮다? 3도 괜찮고 이게 마지막 케이스니까 15와 1도 괜찮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NA가 1이라는 건 A 값이 K 이하의 짝수란 뜻이에요. 그럼 얘부터 결정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그것의 약수의 개수를 다 세버리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NA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NA가 1이면 됐니? 자, 동그라미 1번 케이스. 자, 그러면 특정 순간 이하의 짝수가 한 개란 얘기는 K값이 몇이란 얘기예요? 짝수가 한 개란 얘기는 2 아니면 몇이란 얘기니? 3이란 얘기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그럼 이때는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1, 2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전체 집합이 뭐밖에 안 돼? 1, 2, 3밖에 안 되는데 자 무슨 15개가 생길 수 있겠어? 당연히 이제 탈락이죠. 얘네들은 탈락. 괜찮니? 숫자가 좀 뭔가 돼야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 자 특정 순간 이하의 짝수가 몇 개? 3개란 얘기는 누구야? 2, 4,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K값은 뭐 아니면 몇이 되겠죠? 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6 아니면 몇이 되겠죠? 7이 되겠다. 6 아니면 K는 7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K가 6일 때랑 K가 몇일 때? 7일 때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선생님 그럼 K가 6이면 뭐가 되겠어요? A라고 얘기하는 집합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에요. 자 그러면 A값은 몇이 되니? 짝수니까 2, 4, 6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3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B라고 만들어주는 요만큼은 뭐가 되겠습니까? B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몇이야? 6의 약수니까 1, 2, 몇이 되니? 3, 6이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지.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A 합집합 B는 얘네들을 합집합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걔네들이 아닌 걸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1, 2, 3, 4, 6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여집합은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으니까 애기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지.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야.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때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한번 써볼까? 자 K값은 자 역시나 7이면 7이하의 짝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럼 이때는 B도 한번 가보시면 7의 약수니까 이번엔 두 개밖에 없지. 그럼 A 합집합 B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섯 개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에서 1, 2, 안 되는 걸 써주니까 3, 4 있었고 5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죠. 7 이하의 자연수니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될 만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나오는 게 되면 끝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K값이 몇인 것도 한번 해보자. 10인 것도 한번 해보자. 대님, 자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3번 케이스죠. 5일 때. 이건 뭔가 좀 예쁘게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럼 K값이 10이면 자 그때는 A값이 몇이 되나요? K값이 10이면 12i 짝수니까 2, 4, 6, 8이다. 1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B의 값은 B의 원소는 뭐예요? 10의 약수니까 1, 2, 50이지. 이렇게까지 써버렸습니다. 자 이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소의 개수를 세볼게. 1, 2, 자 3, 4, 5, 6, 7, 8, 9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어머 선생님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몇 개? 3개.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요만큼 값을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니까 이때가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K값이 이때는 뭐겠으니 나머지는 11일 때인데 이때도 안 해보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정답이 안 돼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때 물어봤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모든 원소의 곱을 물어봤죠. 얘네들끼리 곱해달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3 곱하기 7 곱하기 9가 되겠죠. 대님 자 곱해주시게 된다면 선생님 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9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의고사에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철학 자체가 그냥 귀찮은 거 다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나씩 해버리시다 보면 야 너도 수학 잘할 수 있어.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29번. 더 귀찮은 거 남아있네요. 자 29번입니다. 자 잘 듣고 계시죠? 자 29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이만큼에 대해서 자 이거 예뻐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선생님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거 못생겼죠? 못생긴 이유가 있다 없다? 있겠다. 자, 그러면 얘네들 3차 함계수와 얘네들 차이가 몇이 된다? 2가 된다는 걸 써주시고 B는 그냥 쓸데없는 거네요. 태어나 처음 보는 계수입니다. 자, 그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계수가 모두 실수인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 방정식 얘네들은 뭐를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뭐를 갖지 않는다고요? 실근을 갖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저 4차 함수가 1차 곱하기 3차 이런 스타일로 가져주시면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갖거든. 그래서 얘네들 실근 갖는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어떤 1차식도 자 써볼까요? 너무 좋은 표현이야. 1차식을 계수가 실수인 1차식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수로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떤 근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몇 차식? 2차식. 곱하기 몇 차식? 2차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얘가 0 되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얘네들이 무슨 근? 무조건 허근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셔야 되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두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서로가 서로를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A, B를 맨 마지막에 계산해 달라 그랬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선생님 여기에서 누구는? FX는 gx 곱하기 hx란 함수인데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2차 함수야. 자, 근데 h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이 gx로 나눈 나머지가 몇 차라고 보시면 돼요? 1이 되겠죠. 몫은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돼. 이렇게까지 남았다라는 거죠. 2차 이하니까 결국 2식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얘네들을 전개해 주셔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마이너스 만들지 말고 얘네들은 자 hx 여기다 이제 거꾸로 hx는 gx에다 gx 빼기 4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hx를 이렇게 가보자. 여기에서 4x 빼기 1만큼 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들은 hx에다가 얼만큼? 4x 더하기 1 이걸 곱해준 거다. 곱하기 hx다. 플러스가 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hx라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몇 자리? 1자리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px 더하기 q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더해줬더니 몇이 되겠니? x제곱 더하기 px, p 더하기 4x 더하기 몇이 되니? q 더하기 1이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되죠. 좋았어. 자, 그러면 얘네들 fx 전개한 게 쟤랑 똑같은지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fx는 얘랑 얘랑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써볼게. x4제곱 p 더하기 4에 몇이 되니? x q 더하기 1과 곱하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예요. 이렇게 써버리시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걸 다 전개해 볼게. x제곱이에요. 제곱. 자, 그럼 이거 곱했더니 x4제곱. 자, 그 다음에 x3제곱 앞에 계수는 누구랑 곱할 거냐면 2차랑 1차랑 곱해야지. 자, 그럼 p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2p 더하기 4. x3제곱 플러스 선생님 x제곱 계수는 몇인가요? 3번 나오죠? 얘네들 q 더하기. 괜찮니? 그리고 1차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겠고요. 얘랑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랑 곱해주면 p제곱 더하기 몇 p? 4p. 되니 q 더하기 1 더하기 q니까 2q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까지 써주시고 x제곱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1차항 계수죠. 1차항 계수는 얘랑 곱해준 거 얘랑 곱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곱했더니 p 플러스 4에 몇이 되죠? q. 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4q 말고 상수항이랑 얘 q 플러스 1 곱하기 p p 곱하기 q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x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 돼요? q, q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몇이라고 줬어요? 6이라고 줬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그럼 얘가 6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기에서 케이스 분리가 나오겠죠. q가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케이스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랑 아까 노란색으로 얘기했죠. 얘랑 차이가 몇이셔야 돼? 2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2란 뜻이에요. 얘가 a 플러스 2고요. 문제에서 얘가 몇이다? a라고 얘기했으니까 q가 2일 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 q가 2가 된다면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2p 더하기 4는 a 플러스 2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q 자리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에선 2p 더하기 4죠. 똑같아. 2p 더하기 8 플러스 여기에 누구 넣었다? q자리 2 넣었더니 3p다. 요만큼이 이제 몇이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 거 뭐였다? 빼버렸더니 자, 요거 기준으로 aa 사라지고 ep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뺐더니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게 바로 2가 되시니까 어머, 여기서 p값은 몇이 되는 거야? 넘어갔더니 3p는 마이너스 6이니까 p값은 마이너스 2겠네. 이런 스타일로 써준 거지.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a값이 나오나요? yes, 나오죠. 선생님, 이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a값은 2p 더하기 2예요. 그럼 2p니까 a값은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선생님, 그러면 b값은 몇인가요? 자, 이때 b의 값은. 자,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얘가 이제 b였죠. 되니? 자, 그러면 p자리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얘네들은 4. 마이너스 있더니 요거 q는 2니까 플러스 4 플러스 1이에요. 선생님, 그럼 b값은 1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b값은 1이네요.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다. 어, 선생님, 그러면 b값은 1이구나.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 뭐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케이스가 있는데 자, 확인해보자. 자, 주어진 식에 넣어봤더니 x제곱,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p 더하기 4야. p가 여기 있으니까 2x, q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제곱, px 더하기 q입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 q값은 6. 자, 이게 fx인데 어머, 얘들아, 얘네들이 0 되는 게 무슨 근이니? 허근이지? 실근 안 가죠. 얘네들도 무슨 근이야? 허근. 아, 요 얘기구나.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해줬더니 몇이 됐다? 5가 됐다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봐야죠. q가 몇일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3일 때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 a값은 몇이 되니? 2p 더하기 4. 여기에서 이제 a 더하기 2가 나왔고요. q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서 a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q자리에 누구 넣자? 마이너스 3 넣자. 그럼 마이너스 3p 빼기 12. q자리에 마이너스 3 넣었더니 몇이에요? 마이너스 2p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a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뭐 해보자? 빼보자. 선생님, 이거 빼봤더니 뭐가 생겨요? 여기에서 a 사라지고 우변은 2가 남아. 괜찮니?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5p였는데 뺐더니 몇 p? 7p. 괜찮니?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몇이 된다? 16이 된다. 선생님, 그럼 p값은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까지 나오네.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fx 만들어주시면 x제곱, 괜찮니? 자, x제곱 p 더하기 4 플러스 2x q 더하기 1입니다. 자, q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돼. 알겠니? 자, 게다가 x제곱 더하기 px 빼기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되죠. 자, 그럼 얘네들이 무슨 근 가죠? 실근 와장창 가지네요. 실근 가지입니다. 되니? 자,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냈듯이 몇이다? 5였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남아야 되고요. 자, 선생님 되게 여유롭게 풀었는데 경험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자,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단한 능력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쓰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 그리고 이런 귀찮은 것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경험이고, 경험은 숙제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민을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부여받았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29번. 자, 정답 나왔고요.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요만큼의 값을 계산해 주는 문제네요. 어이구, 자, 찍기도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서 자, gx는 나와 있는데 자, 두 상수의 2b고요. 자, 베타가 더 큽니다. 자, 요만큼 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네들 그래프는 fx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죠. a, 콤마. 이거 좀 쓸데없이 마이너스 준 것 같아. a, b로 하지. 왜 마이너스 b로 줬을까? 자,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그려달래. 그래놓고 특정한 상수와 함수랑 이 t값이에요. t값이 알파 베타일 때 특정 상수함수와 특정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셔야 된다는 건 교점의 개수의 곱이 4개란 얘기니까 1 곱하기 4 또는 몇? 2 곱하기 이런 애들이 되겠죠. 못해도 4번 만나는 게 있긴 있던지 아니면 2 곱하기 2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를 내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누구일 때부터 가보자. 음수일 때부터 갈게요. 선생님, 왜 비가 음수일 때부터 가나요? 플러스 B인데 접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B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선생님 B가 음수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FX. 자, 여기에서 A 왼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FX 절대값 만들어주시면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까? 이렇게 써볼게. 원래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님? 자, 여기에서 며칠이 원래 A, 마이너스 B. 이게 F였어. 이게 FX였어. 근데 이게 절대값 붙여주고 얼만큼? B만큼 더해달래. 근데 B를 더해달라는 얘기는 B가 뭐야? 음수잖아. 그러면 내려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여기 나 있는 A 왼쪽에 있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X가 오른쪽일 땐 이걸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자체는 이것만 먼저 그려보는 거야. 이것만. 알겠지? 내가 이걸 그리고 나중에 B만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그래프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이너스가 두 번 붙었지. 그러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대님? 자, 그래서 요만큼 점의 좌표는 A, 대님? 자, 무리함수니까 시작점이 중요하게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요? 얘네들은 몇이 된다? B가 된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겠죠. 얘가 시작점입니다. 대님, 자, 그래서 A, 0 점대칭이 되는 거라서 그래. 여러분들 혹시나 몰랐을까봐 이야기 한번 해주면 얘네들끼리 점대칭인 거였어.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A, 몇이었다? B였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 B만큼 무조건 양수니까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이걸 올려주면 이쪽으로 갖다 붙어버리겠네. 자, 이게 Y는 G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얘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특정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언제나 몇 개야? 한 개죠. 그래서 이때는 HT가 언제나 1이니까 H값 두 개 곱해서 4가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건 탈락이구나.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B값이 누구일 때? 양수일 때 한번 가보자. B값이 양수일 때. 선생님 그럼 B값이 양수이면 그래프 한번 야무지게 그려보셔야 되는데 B값이 양수면 얘가 음수거든. 그럼 절대값 붙였을 때 조금씩 어때?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고 할게. 자, 여기에서 A,였는데 B값이 양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A,-B였고요. 이걸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접어 올리면 이게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몇이었니? A,B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B값만큼 뭐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B값이 양수니까 이제 올려주셔야지. 자, 그럼 이제 열심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GX 그래프 연결 한번 해보자. 자, 저 노란색 그래프를 가지고 B값만큼 올려달라는 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B고 얘네들이 2B야.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에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지. 자, 동그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연결해 보셔야 되는데 자, 얘예요, 얘. A,B를 시작점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A,B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이만큼 그래프를 B로 올려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올려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겠어? 이렇게 생겨먹게 되겠지. 이런 게 바로 뭐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된다. 자, 그러면 특정 상수함수랑 만나서 세 번 만나는 게 최대값이야. 네 번은 못 만나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라? 요거야. 이렇게 해야 두 번 만난다는 얘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건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GX 빼기 알파와 GX 빼기 베타 능형을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줬죠. 그러면 이게 Y는 알파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큰지는 언급이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베타고 이게 몇이다? 알파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중 가장 뭐한 거? 작은 게 마이너스 30이란 얘기고요. 얘네들은 몇이다? 가장 큰 게 15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0을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괜찮니?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0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만큼 함수 이름이 있죠. 자, 요만큼 함수 이름은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던 친구였으니까 이게 a였거든. a, 0이 시작점이 요만큼 친구였어. 그럼 요만큼 함수는 몇이었습니까? 얘가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몇 번 붙으셔야 돼? 두 번 붙으셔야 돼. 이렇게까지 써주시고 a, 플러스 몇 b니? 2b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 있는 걸 대입 한번 해버리시면 여기다가 누구 넣자? x자리에 마이너스 30 넣었더니 30 더하기 a. 얘네들이 몇 b가 되셔야 돼? 2b가 되셔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다 15 넣었더니 15 마이너스 a의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2b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었더니 몇째 됐다? b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양변 제곱해 주고 연립해 주시게 된다면 a 값은 몇이 돼요? 6이 되고 b 값은 몇이 된다? 3이 된다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gx인데 g 몇을 물어봤습니까? 150을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G150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만큼씩에다가 누구 대입하는 거야? 150 넣는 거야. 왜냐면 15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50 괜찮니? 자, 그리고 빼기 몇이에요? A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A값은 몇이었어요? 6이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러스 2B니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네. 되니? 자, 그럼 얘들아 여기 144잖아요. 자, 그럼 얘를 144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 친구들 제곱해줬더니 정답은 36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대망의 30번 문제가 잘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자영본과 그 다음 집필지기 여러 커리큘럼에서 직접 만나면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